여러분 지금 여기 해삼을 잡으러 왔습니다. 자 이런 곳에 보면 해삼이 있는데 자 해삼은 사실 이제 잡으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. 왜냐면 어촌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제 허용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 그래서 저도 딱 한 마리로만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희 주민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. 근데 저도 사실 주민이에요. 자 이런 곳에 잘 보면은 해삼이 있을 거예요. 자 해삼이 어디 있을까요? 자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해삼은 죽은 상태로 자연에서 발견된 적이 없대요. 그러니까 해삼의 수명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자 생각보다 돌 이런 데보다 이런 풀 있는 오 이, 뭐야? 야 여러분 바로 잡았습니다 해삼. 야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야 해삼 바로 잡았습니다. 그러면은 집에 가서 두동강 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해삼을 들고 왔는데요. 해삼을 지금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. 근데 저도 사실 비위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떨린다고 해야 되나? 해야죠.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죠.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. 자 그럼 해삼을 바로 잘라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해삼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. 자 이 해삼은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. 얘네는 반으로 자르면 두 마리가 되고요.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내장을 뿜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내장이 다시 복귀가 된답니다. 아니 복구가 된답니다. 무슨 군대 복귀하는 줄 알았어요. 해삼을 반으로 잘라서 저희 준비되어 있는 통에 넣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려면 우선 얘 뭐야 우선 얘를 잘라야겠죠. 저도 제가 이게 자르기가 미안해 엄청 이게 말랑말랑하고 느낌이 뭐 똥꼬인가?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아야 미안해 군소래 미안해 해삼아. 자, 해삼을 잘랐는데 안에 위장이 지금 다 나왔어요.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죠? 자, 이제 이 녀석을 저 수조에 넣어볼게요. 자,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넣었습니다. 지금 내장이랑 다 튀어나왔어요. 자, 그리고 한 마리 더. 자, 이렇게 두 마리를 지금 넣었습니다.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. 뭐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과기를 좀 틀어줄게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잔해물이에요. 내장이 다 튀어나왔는데 이게 살 수 있다고? 내가 지금 시체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살 수 있다고 진짜로? 자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해삼이 뭐 두동강을 내면 두 마리가 된다는 말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못 믿겠어요. 왜냐면 제가 방금 잘랐을 때 위장 내장 그 주황색 그게 다 튀어나왔거든요.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했는데 그게 재생이 된다는 게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. 저 수조 지금 내장 막 다 떠다니고 막 다 휘몰아치 저게 살 수 있다고? 지금 얘 여기 만신창이 됐어요 지금. 와 이게 나 죄책감 느낀다. 여기 지금 만신창이 뭐 주황 말미잘도 아니고 이 만신창이 됐어요 지금. 여기 무슨 당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? 이 녀석이 머리인가 봐요. 근데 보시면은 빨판에 붙었어요. 그죠? 평소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게 저 빨판으로 움직이는데 붙어 있어요. 어쨌든 살아있다는 거죠. 근데 얘는 그래요. 재생할 수 있다고 쳐요. 이거 봐요. 움직이잖아요. 지 혼자. 얘 된다고요? 얘 엉덩이 얘? 여러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선 TV나 인터넷에 나온 게 절대 허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요. 한번 기다려봅시다.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해삼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두동강 나서 두 마리 된다 뭐 이런 거 뭐 세 동강 세 마리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플라나리아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뭐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넣어도 원래대로 되살아난다. 야 이거 이거 뭐? 그럼 지금 내 몸속에 해삼이 몇 마리 있어야 되는 거야?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없다. 해삼의 수명을 모른다. 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. 우선 일단 지켜볼게요.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에요. 지금 여기 엉덩이 다쳤어요. 보이세요? 제가 반 여기 잘랐었잖아요. 제가 반 잘랐었는데 와 지금 보세요. 와 이게 엉덩이 닫았어요 지금. 와 대박인데? 와 얘 한번 꺼내볼게요. 와 얘 제가 잘랐잖아요. 엉덩이 잘랐는데 원래 구멍이 엄청 크게 뚫려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. 와 지금 엉덩이 거의 다 닫은 거 보이세요? 와 재생 능력 진짜 와 메타몽이야? 자 얘가 근데 관건이에요 얘. 와 개소름 돋는다. 와 여러분 와 얘도 구멍이 엄청 컸는데 지금 많이 닫았어요.
지금 일부러 위장을 밖으로 빼내면서 지금 여기를 닫는 것 같아요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지금 한 3시간 경과를 했고요. 지금 보시면은 엉덩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갔어요. 그리고 머리 부분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확실히 살아있죠. 그리고 그 뒤에 딸린 부분 있죠. 얘 있죠. 얘는 똥구멍 계속 움직여요. 그러니까 얘도 뒤에 있는 애도 지금 살아있어요.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지금 12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원래 입이었는데 살아있어요. 아 아니구나. 아 얘 똥꼬다. 얘 똥꼬였는데 보시면은 오물쩍오물쩍해서 아직 살아있고요. 여기서 이제 머리가 재생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지금 재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 얘 입이구나. 아 죄송해요. 얘가 이제 똥꼬였는데 얘 똥꼬 오무락 펴무락 오무락 펴무락 하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입이 재생이 돼야 거잖아요. 근데 이 창자 이거 계속 달고 다니네. 여기에 이제 재생되려면 꽤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2일차입니다. 2일차 지금 봐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아직 살아있고요. 놀라운 게 있습니다. 물이 많이 더러워졌죠. 촬영하고 갈아주려고요. 이게 머리였거든요. 자 엉덩이 쪽을 보여드릴게요. 엉덩이 쪽 보시면 아물어지고 재생이 되고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지금 재생이 되고 있고 창자도 지금 거의 다 빠졌습니다. 와 진짜 신기하죠? 자 얘가 이제 엉덩이였어요. 보이시죠? 지금 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똥구멍. 엥? 똥구멍이라 좀 그렇네. 똥구멍 벌렸다 오므렸다 하거든요. 얘도 살아있고 심지어 보시면요 얘는 창자를 다 뺐어요. 지가 앞쪽에 오므려지고 있습니다. 창자를 다시 만들고 있는 과정인가봐요. 와 진짜 신기하네요. 자 여러분 해삼에 물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방금 물을 다 뺀 상태고요. 야 지금 해삼이 두동강 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니. 물을 줄게요.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봤을 때는 어 뭐야 저놈 저거 삼다수 붙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방금 바다에서 퍼온 물이에요.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해삼은 원래 자기가 살던 물에서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 진짜 저도 몰랐던 그런 정보를 주셨어요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거는 그 바닷가에서 퍼온 물이에요. 바로 집 앞에서 잡았으니까 집 앞에 바닷물을 퍼오면 되는 거겠죠. 지금 이 녀석들의 현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쪽이 잘랐던 부분인데 원래 여기 구멍이 나서 창자가 다 드러났었는데 지금 창자 없고 구멍이 막혀 있어요. 재생하고 있다는 거죠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잡으니까 지금 쭉 늘어났어요. 자 그리고 여기가 엉덩이입니다. 검은색 롱구멍 보이세요? 자 이게 롱구멍이에요. 네 그렇죠. 똥구멍이죠. 자 이 롱구멍이 지금 오므락펴락 하는데 지금 얘는 지금 이쪽이 원래 잘린 부위였거든요. 근데 잘린 부위가 지금 닫혀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내장은 없다는 거예요. 야 진짜 조만간 두 마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이거 어쩌다가 해삼을 키우게 됐는데 키우는 거 아니고요. 대략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일 다시 찍을게요. 지금 3일차예요. 자 여러분 지금 해삼 실험 4일차입니다. 4일차인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. 자 보여드릴게요. 자 보세요. 자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진짜 두 마리를 잘랐잖아요. 자 얘가 원래 얼굴이었어요. 그리고 얘가 엉덩이였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얘가 해초가 됐어요. 이게 해삼이 그 위험에 처하면은 자기 내장을 다 썼고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다 갈라진 게 말이 안 돼요.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통통하게 살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내장을 다 쏟아낸 거죠. 아 해삼 두 마리 먹을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. 자 그리고 얘는 살아있어요. 심지어 여기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엉덩이도 다 아물었어요. 지금 엉덩이 똥구멍을 생성하고 있다. 아 롱구멍을 생성하고 있거든요.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해삼의 재생 시간이 반으로 잘랐을 때 재생 시간이 4년이 걸린대요. 4년. 저게 4년 동안 이거를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아 일단 결과는 정말 아쉽게도 두동강 내서 두 마리 된 거 실패고요. 한 마리를 두동강 내서 또 다시 한 마리가 됐네요. 어쨌든 무한 재생이네요. 무한 재생. 자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지금 비록 성공하진 못했어도 진짜 너무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. 근데 뭐 4년을 기다리는 거는 사실 4년 동안 제가 영상만 붙잡고 있는 거는 다음에 이런 실험 해볼게요. 해삼이 햇빛에 말려놓고 다시 바다에 넣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 실험을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으로 자른 거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이제 맞췄는데 아쉽게 됐고요. 진짜 제가 제일 실망스러운 건 두 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마리 남았으니까요. 아니 반마리죠. 반마리 남았으니까요. 반마리라도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. 아 두 마리 아 맛있을 것 같은데.